포터입니다. 포터. 아, 이 차량에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2개. 네. 네, 그냥 나가시면 계속 직진하세요.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배터리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아, 이 차량은 지금 냄새 나는 거가 문제가 되고 매연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착을 하면서 테스트한 결과 총매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는 잘 나가는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차는 지금 많이 틀려졌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냥 느끼는 대로 운전해 보시면 돼요. 지금 몇 단이죠? 지금 5단이요. 5단? 네. 네. 한번 밟아보세요. 네. 엑셀을 딱 떼도 뒤에서 땡기는 게 없을 거예요. 아, 맞죠? 원래 엑셀 딱 떼면 뒤에서 확 땡겨서 차 쓰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막 굴러가잖아요. 네. 예, 그렇게 바뀝니다. 네. 쭉 가요? 네, 쭉 가셔서 제가 유턴하는 데 유턴하시면 돼요. 여기 말고 다음 신호 가서 유턴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그죠, 사장님? 엑셀 떼어도 잡는 게 없죠? 아, 그러네요. 원래는 확 당기면 속도 확 줄잖아요. 움직일 정도로 속도가 주는데 그냥 계속 밀잖아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차 상태는 잘 먹었는데, 저희 기술 대표님이 그 가르라는 거는 갈고 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차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여기서 유턴할게요. 느껴지시죠? 예. 이 차량이 지금 98년식인데 이제 키로수는 28만? 23만. 23만. 8천. 예. 더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그죠. 예. 뭐랄까, 차가 좀 힘이 더 생겼다라는 느낌도 나고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지금 원래 운전 습관대로는 들어갔는데, 기어 안 빼시고 엑셀 띄고 가세요. 아, 네, 띄고. 띄고 가도 저까지 그냥 가요. 계속. 자, 이제는 힘 좀 떨어지면 조금 밟으셔도 되고, 엑셀을 예전처럼 막 끝까지 다 가서 그냥 기압 빼고 브레이크 밟고 이러지 마시고, 예. 저단에서도 힘을 쓰니까, 예. 그걸 좀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사장님 운전하는 습관을 제가 봤더니, 사장님은 그래도 많이 밟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표준적으로 운전하시는 스타일인데, 이제 힘이 좋아지고 차가 또 잘 나가는 게, 전에보다 잘 나가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차는 많이 좋아지고, 지금 그 총매 그 부분 손 보라는 거는 보시고 타세요. 예, 예. 그러시면 차는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고요. 예, 예. 예, 그러시면 됩니다.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노후 경유차 무조건 폐차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서민들이 많은데, 아, 매연 합격됐으면 끌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야죠. 그렇죠. 왜 매연 합격맞은 차를 갖다가 연식이 오래됐다고 폐차하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공산주의도 아니고. 요즘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새롭게 그 법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 계속 시진입니다. 시행한다 하더라도 정말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민주주의라면, 아니 매연이 안 나오는 차를
매연 저감적지 발령됐다고 해서 못 끌고 다니게 한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돼서 매연이 새까맣게 나오고 불합격된 차들이 몰고 다니는 건 맞습니다. 문제되는 거. 근데 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그냥 폐차하라거나 아니면 DPF를 다르라고 하거나. 맞아요. 열이 받았구나. 맞아요. 사장님 열이 받아갖고 지금 시청에다가 다 민원 넣으셨다면서요.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공산국가도 이럴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아요. 네. 어찌됐든, 저희 유튜브 영상 보고 또 오셔가지고 장착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차 틀려졌죠, 사장님? 뭐가 네. 틀려졌나요? 차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죠? 잘 나가고, 가벼워진 느낌 나고요. 엑셀 덜 밟아도 차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계속 타보시고 또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가라는 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게 되면 더 오래 탈 수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